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조건들이 생겨요. 또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디어로 보게 되고요. 혹은 또 이제 방송으로 뭐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이 미국에 못하게 된 겁니다.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람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. 세상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. 요즘 이제 뭐 명상 이런 부분도 가죠. 이렇게 해서 종교단체들이 지금 사실은 세상을 장악했어요. 공직자 산업인 여러분 통해서 후대들이 말씀 소통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. 세계복음화가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시작은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. 40일 동안 나의 것을 완전히 단절시키 버린 거예요.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.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40일 동안 들은 거예요.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속에서는 전도 못하도록 막는데 삼천 제자입니다. 이때부터는 날마다 렘넌트 운동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.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아.